매주 피곤해? 차, 아니면 금요일만 피곤한 거야? 어? 아니 뭐 저녁에 뭐 늦게까지 공부했다는데 뭐꼭 그런 거 같진 않고, 어? 아니 물어보면 진실이 나오잖아, 어? 참, 참 나이도 제일 어리면서. 빨리 저기 본인보다 어린 친구들이 들어와야겠네. 응?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거. 아, 우리 애들이 늦게 잡니까? 아. 애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비슷해요? 참, 그림 보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 아이고, 참, 나 진짜. 걱정이다, 걱정이야. 아이, 정말. 이거 시간 금방 가요, 이거. 아, 다음 주에 한번 오면은 1월이 가는 거죠. 예, 네, 2월 달에 네번 오면은 2월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섯 번 만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여덟 번 만나면은 뭐가 오겠어요? 7월이 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해마다 그 여름 있죠? 그 더울 때. 그때부터 난리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겠다고. 그걸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서부터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참 걱정이란 얘기죠. 아니, 그거 나중에 떨어지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 동네에서 그 얼굴둥글 다니기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총각은 이제 장각이 틀린 거야, 이제. 소문 나는 거야, 이제. 어? 그 집안에 아무개 저기 공부하러 갔는데 그 떨어졌대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남자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일단 이거는 이제 가볍게 따야 되잖아, 가볍게.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시장론 하시는데요. 시장론은 시험 목차가 두 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여기 시장은 세개 정도로 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 지대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입지론도 이제 들어가면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계산 논리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하나 있고요. 정보 가치고 하는 거. 상업 입지론에서 레일리 허프 계산하는 게 이렇게 하나 정도씩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한 문항에서 한두 문항.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한세 문항 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여기를 조금 더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비해서. 그럼 여기를 좀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힘들어요. 반복되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개념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연극에 비유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냥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에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장소를 수반할 수도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은 다 뭐라 그런다? 다 시장이에요. 그러면 요 시장은요, 예전에 유통 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었다고요. 뭐를 필요로 하는? 장소를 필요로 하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설 시장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왜 5일장, 10일장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지리산 아시죠? 예, 지리산 이렇게 중턱에 보면은 이쪽이 영남 사람 지역이고 여기가 호남 지역이면은 날짜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매년 이 정상에서 거래가 성립이 됐던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사기도 여기서 넘어가서 사기도 힘드니까 중간 지점에다 놓고. 그러니까는 모이는 뭐를 매개로, 장소를 매개로.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이 도시 쪽에서는 유명한 아파트 단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땡이라든가 뭐 푸르땡땡이라든가 뭐 이런 단지 있나요? 클로바. 그러면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구인가요? 네. 거기 동네가 무슨 동이에요? 아, 등산동. 뭐 크로바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 실명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둔산동에 얘네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푸르땡땡 뭐 이런 애도 있을 수가 있고, 레미땡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지극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얘네 시세가 다 틀리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얘네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지극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시장 안에 이 동에 들어가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단독도 있죠. 연립도 있죠. 다세대도 있죠. 그렇잖아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크기는 어때요? 다 틀리죠. 위치도 다 틀리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역 시장이면서도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있죠. 서브 마켓들이 쭉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조직적인 시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부동산을 우리가 자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장소라는 것을 필요로 하진 않죠. 권리의 교환이 성립할 수 있는 곳이면 다 시장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예.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을 보시면 12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A에 보면 다수의 수요자고 공급자가 주어져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에 참여하는 숫자가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굳은 결의를 하는 거예요. 내일서부터는 라면을 안 사 먹기로. 그러면 내일 아침에 라면 가격에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 얘기는요,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참여자의 수가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수가,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요. 부동산 시장의 상품 가격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지역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무슨 시장이라 할 수 있겠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서.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수자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상품의 동질성이 없죠. 개별성이 있어서.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요. 좀 더 이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있죠? 걔가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서 강남에 소재하고 있다면 훨씬 자산 가치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무슨 시장이겠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특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장의 성격도 있다, 독점 시장의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125쪽에 보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종류가 있어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이거를 생산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 시장이 뭐 있겠어요? 전기, 전력. 전기는 한 점만 공급하잖아요. 그죠? 물도 수자원공사에서만 관리하고 있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물을 펑펑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원래 물 부족 국가예요. 이게. 그런데 정부가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고 있는 거죠. 막 쓰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과점이라는 거는요. 이 시장의 생산자가 소수예요. 우리나라는 과점 시장이 많아요. 이동통신 시장도 과점이고요. 자동차도 과점. 가전제품도 과점. 아이들 학생복 시장도 과점. 은행도 요즘은 과점이에요. 통폐합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했을 때 나타나는 걸 독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제재를 많이 받는 애들이 이동통신 시장이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죠. 여기는 공급자의 수가 많아요. 많은데 뭐가 틀리냐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틀려요.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헤어샵이 무지장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왜냐하면 그 헤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 헤어 다듬어주는 사람의 기술이죠. 예, 여기에 따라서 등급이 다 틀려지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뒤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구체적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추상적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자고 공급자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있죠. 그건 다 시장이라 할 수 있죠. 권리의 교환만을 매개로 본다 그러면은 구체적 시장보다는 추상적 시장에 가깝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요. 이거는 공간 시장을 대상으로 정의를 한 거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과 위치 등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서구의 둔산동에 있는 크땡땡이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내에서는 시세가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분류를 해서요. 범위에 따라 개별 시장, 뭐 부분 시장 뭐 쭉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종류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특성은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특성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교재는 과다한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있죠. 저 단계에서 다 세금 부담을 줘요. 예, 그거는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유하는 데도 개입할 수 있고 저거 양도할 때도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을 계약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게 그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 그 현금 자산이 많거나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세금 내면서 버틴겨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딸랑 주택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세 개. 그런데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경기도 일원에 자기 또 집 한 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가구 다주택자에 걸려가지고 세금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게 뭐 몇십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연간 내는 비용이 만약에 수천만 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 자산을 은행에다가 수천만 원 이상씩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매년 그게 되풀이 되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작업 여력이 없는 사람은 파는 걸 고려할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따져보죠. 2년을 버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파는 게 나냐, 뭐 이런 거. 이 기조가 향후 한 10년, 20년 계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일본은 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2, 3년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러면 또 다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매매 기간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왜 매매 기간이 길어지겠어요? 아니 뭐 생각해보는 거죠. 자꾸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을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럼 집 구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통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죠. 일단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그 규모,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우리가 탐색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색병은 내가 원하는 주택을 찾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시간, 노력, 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반대편에 매도하려고 내놓은 집도 이주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은 내놨지만 그쪽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계약이 돼야지만 거기도 움직인다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그 얘기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는 거죠. 현금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 그렇게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단점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뭐가 나타나요?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대전 서구 둔산동에 무슨 시장이 있어요? 주택시장이 있죠. 그런데 이 주택은 단독만 있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또 다 틀려요? 규모나 위치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같다 틀리다.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 부분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시장은 예를 들어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시장은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시세가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되는 시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시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라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동산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 이렇게 틀리게 지문을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뭐가 되어 있다?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하위 시장이 있죠. 서브마켓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조직적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조절하는, 이게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부증성 등으로 인해서 생산에 어떻게 돼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위치의 고정성이 있죠. 이것 때문에도 또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자, 일반 가전제품은요, 대리점 간에 물품을 밀어줄 수 있어요. 그죠? 옆에 대리점에 전화해서, 형님, 이번에 TV 세 대만 꿔주면 본사에서 물품 들어오면 내가 보내줄게. 이거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전 여기 광역시장이 세종시장에게 전화해서 형님 이번에 아파트 세 채만 구워주면 다음에 내가 지어서 보내줄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수명이 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미분양 재고가 쌓여 있더라도 얘들을 조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때 나타나는 것을 가격의 왜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만 나타난다? 단기에만.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게 가치고요. 이게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되거나 싸게 거래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아까 제가 그 강남의 재건축 얘기했었는데 그게 면적이 84평방미터래요. 이게 원래 8억이었는데 이게 16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제한이 됐으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겠죠. 이거 어쨌든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128페이지에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그러죠. 부동산 상품은 똑같은 상품을 찾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거래의 비공개성이에요. 거래 내역은 이게 공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최근에 부동산 거래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화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요. 부동산은 이게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장의 유통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죠. 비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 비가 빠지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해놨죠. 예,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순수히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과 저축만 갖고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껴야 돼요? 융자를 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금리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가 심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이게 이제 시장의 특징인데 뭐 외우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해하시면 풀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은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김총각, 시장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사고 팔고. 이게 가장 시장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이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 있고 만약에 오리동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강이 있어 갖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원이 물고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원이 바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물고기 잡을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잡겠어요? 바나나 잡겠죠. 근데 얘네들 간에 교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얘는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평생 바나나만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얘네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시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원래 이 안에 이제 분업의 논리가 있는데 뭐 그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이 교환을 물물교환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사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했겠어요? 그렇죠? 가격을 매개로.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뭐를 제공해 주겠어요? 이걸 제공해 주죠. 사람들이 바나나보다는 물고기를 더 많이 선호해서 물고기가 더 비싸게 팔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수영을 배워서 뭐를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겠죠. 부동산 시장 같으면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래하는 시점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세는 어떻게 돼요? 항상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이라도 가격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을 되풀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29쪽에 하단에 가면 가격 창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뭐가 있어요?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예. 이거 시험 지문상에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뭐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여기 S라는 거는 이건 셀러스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여기 B로 나온 거는 이건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 교차할 때 여기서의 이 가격이 있죠. 네, 합의해서 가격이 하나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점 왼쪽에서는 교차하지 않죠. 네, 그거는 각각 주관적인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30평형인데요. 매도인은 애초에 취득 가격,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세금 냈겠죠. 그 다음에 융자 받았으면 이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관리비용, 자기의 어떤 적정한 이윤, 이걸 감안해서 한 5억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매수인은 전세 들어간 거, 그동안에 뭐 적금 들어간 거, 일부 융자 끼고 4억대 한 초반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조율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그래서 중개업자가 양쪽에 시장에 대한 시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조정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가격이 무리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죠? 원래 시세보다 그 매도인이 비싸게 내놓잖아요. 그럼 중개업자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비싸게 내놓으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한 달 있으면 전화 와요. 왜 우리 집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알겠죠. 우리가 좀 비싸게 내놨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낮춰볼까요?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조금 낮추면 역시 그냥 내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시세에 근접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고, 매수인이 가면은 뭐 물어보겠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원하냐를 물어봐요. 예산을 빨리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 시세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추가로 자금을 또 융통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희망 섞인 소리를 해줘야 돼요. 현재 시세가 4억 5천 선인데 앞으로 이 동네는 6억도 될 수 있고 7억도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네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4억 융자를 조금 더 받아서 4억 5천을 주고 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죠. 이게 만약에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2019년 1월 만약에 18일이에요. 이게 이 시점의 시세인 거예요. 이 면적에. 그럼 주변 부동산도 이 시세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여기서 가격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경기는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물건이지만 거래하는 시점에 따라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게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제시가 안 되니까 매번 거래 당사자에서 새로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유지가 되기도 하다가 얘가 수정도 되기도 하다가 또 새로운 거래에서 새로운 거래가 다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되풀이되는 게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붙이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에 가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난번에 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었어요. 주식시장의 주가 있죠? 뭐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지난주. 뭐에서 결정이 돼?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상품의 가격이 있죠? 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 이거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없다?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에? 이런 것도 있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의해서도 얘들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 소유자 있죠. 부동산. 이거를 사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둘 사이에 이걸로 인해서 괴리가 발생해요. 소유자는 이것도 거래 가격에 반영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로만 그냥 돌아다닌 거지 실제로 개발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알고 조율을 해줘야 돼요? 중개업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럼 얘는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 있죠.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요. 그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 있죠. 속도. 예, 그 부분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더뎌요. 그럼 왜 그러냐면 S전자의 주식이 있죠. 걔는 전국 어디선 거래하든 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는 게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틀려요. 그게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19년 1월 18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해요.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를 묶어가지고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이게 발표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 다 농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크지 않겠죠. 근데 얘가 발표했다고 바로 행정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죠. 한 7, 8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행정도시로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 못해도 2027년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가치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러면 가치의 변화가 이 시점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발표가 되는 시점에 요 이익의 일부가 현재 거래가격에 반영을 바로 해준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인데 단 여기서 반영되는 거는 공표된 사실까지만 반영을 해준다고요.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는 반영을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도 이 가격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거 물어봐야 별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뭔 얘기 해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잘해봐야 본전인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결정, 어차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혼자서 해서 혼자서 뒤집어 쓰기는 억울하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겪을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중개사 이걸 영업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변 지인이나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겠죠.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뭐하러 중개업을 하겠어요. 그죠? 이때 말 한마디 잘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요. 약성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중강성이 있고 강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쟤네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132페이지에 가면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강성. 그러면 약성이라는 거는요. 시장 가치가 과거의 정보 있죠? 네, 이거는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 투자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과거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 예,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 거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게 기술적 분석하고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근데 요거를 매개로 만약에 투자자가 뭐 하면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어요.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단 이 시장에서는 정보 있죠. 현재나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약성이에요. 여기 있는 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원래는 주식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저거를 분석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기억하죠? 만약에 S전자가 있을 때요. 이게 상한가가 있고요. 하한가가 있어요. 얘가 상한가 쳤다가 쭉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쳐요. 그리고 다시 또 쭉 떨어졌다가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쳐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여기 와 있어요. 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S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여기서부터. 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어? 아니, 이게 정답은 귀신도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정보라는 거예요. 과거. 과거의 움직임이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움직임도 과거랑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이게 손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보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 매수 주문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에 투자해봐야 큰 이유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장이다? 그게 약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만 알아도 현재 있죠. 이 정보만 알아도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약성 시장이 나타나는 곳이 대부분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은 빈부의 격차가 크죠. 전체 국민의 95%가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정부가 어디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수에서 독점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다 어디로 진출하겠어요? 개발도상국가나 신흥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많이 빠져나갔고 중국으로도 한때 많이 갔잖아요. 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몇 군데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중강성이라는 건요. 시장 가치가 어디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 정보. 그래서 여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해요? 기본적인 분석을 해요. 근데 이거 매개로 투자해봐야 무슨 이익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익밖에는 못 얻어요.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건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재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는요, 기업 가치를 분석해도 큰 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S전자의 주식이 한 주에 1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원에는 S전자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모든 지표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는 무슨 이윤밖에, 정상 이윤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뭐를 얻을 수 있으면? 미래 우수한 정보 있죠? S전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L 부회장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그러면 얘기는 좀 틀리겠죠. 그죠? 지금 사, 그러면 사면 이거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기까지만 나타나요.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근데 중강성은 현재잖아요.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자, 그럴 때 강성 시장은요,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하면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정상 이윤밖에 못 얻어요? 여기서는. 응? 왜 정상 이윤밖에 못 얻어요? 아니, 못 들은 채 하지 말고요. 이거 소리 들리잖아요, 이거. 아니, 꼭 뭐 분리하면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이거. 김총각, 왜 정상 이윤밖에 못 얻어? 뭐?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초과인을 얻는 것 있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정보 있죠. 이거 위에 거 둘레들. 이거 매개로는 투자해봐야 무슨 이유냐요? 정상 이유냐요? 이거 가지고 투자해봐야 무슨 이유냐요? 정상 이유. 얘들이 매개가 돼야만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매개로 한 초과인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야라는 개념이 무의미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으면 이 시장은 약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강성에도 이거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이 아니다. 중강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것까지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까지 구별하시고. 자, 시장의 형태는요, 나라마다 나타나는 게 같다 틀리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강성, 후진국이 약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나타나는 효율성의 형태도 틀리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개념 정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예제 하나 있죠? 133페이지에 예제 보시면 지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시장은 약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념에 대한 것만 구별하시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의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고요. 할당 효율적 이 할당제 효율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를 조금 더 힘들어하는데 조금 이해만 좀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134페이지 하단에 가면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우리 교재에는 예제가 개발될 때 5,940만 원, 개발되지 않을 때 3,960만 원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줘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만 줘요. 암산으로. 이거는 연습용으로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할당제 효율성하고 정보 가치 계산하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 이거 자꾸 읽으세요.